국제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불법 성토하고 있어 말썽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다는 제보가 있어 양평군 계곡면에 있는 골재 선별장에서 일요일인 공휴일인데도 바쁘게 움직이는 대형차들을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골재 선별장에서 나온 차들이 선별장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있는 계곡면 공세리 마을 안길을 돌아 마을회관 인근의 농지에 폐기물을 성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농지는 공세리 53의 입원지 일대 농지에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폐기물을 성토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골재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축허가 난 부지의 폐기물과 양질의 토사를 5대5로 섞어 매립하게 돼 있으며 농지에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무기성 원인은 약품이 섞여 있어 일반 농지에 매립할 경우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런 토양에서 나온 식물이나 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매립이나 성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